이스라엘 정치의 분수령이 될 총선이 지난 17일 치러졌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중동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 정현우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스라엘이 5개월 만에 조기 총선을 치렀는데 이번 총선 결과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17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의 득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 여당인 리쿠드당이 31석, 청백당이 32석, 아랍연합당이 13석, 샤스당과 이스라엘 우리집당이 각각 9석, 야드토라당이 8석, 야미나 7석, 아보다 게스르 6석, 민주진영당이 5석을 차지했고요. 이렇게 되면 리쿠드당이 중심이 된 우파진영이 55석이 되고 중도파인 청백당이 중심이 되어 좌파와 아랍연합당을 합치면 56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회 의원수는 120석으로 어떤 한 정당이 중심이 돼서 연합해서 61석을 확보해야 연정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백당이 제1다수당이 되어서 대통령이 이 청백당 당수인 베니 간스에게 먼저 연정 구성권을 주겠지만은 연정 구성에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 집단의 아비가도를 위범하는 절대로 이 좌쪽에와 연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우리 집단이 아비가도로 그 위범하는 주장하는 거국 연합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에는 리쿠드당의 니타네오 현 총리와 청백당의 베니 간츠가 2년씩 총리를 맡게 되고요. 만일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만일 이스라엘 우리 집당의 아보가도르 리버만이 이 종교당에서 주장하는 이 초종통파 유대인들의 진입을 그냥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묵인해 준다고 하고 리쿠드당과 합치게 되면 다시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 해에 총선을 두 번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는 연정 구성에 성공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나 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번 선거는 정치적으로 좌우 진영 논리로 나는 선거가 아니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파인 리쿠드나 중도파인 청백당 모두 이스라엘 안보에 있어서는 합관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떤 그 소환지급 철수하는 문제나 예루살렘 문제나 팔핀 문제 이런 문제 전부 그 현재 여당이나 제1야당이 야당의 당수들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이스라엘 유권자들의 관심은 생활비 문제나 현실적인 존재 문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선거 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총선을 통해서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외 아랍 군사 정책이나 웨스트뱅크 문제, 소환지구 문제나 팔레스타인 주권국가 설립에 있어서 달라진 이 정책적인 변화에 어떤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 총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입장에 따라서 인근 아랍 세력에 대해서 가장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이 이란이나 그 배후를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는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또 이 히즈볼라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떤 강도 있는 군사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중동의 평화 문제, 중동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네타냐후나 참모총장 출신인 간츠 모두 이스라엘 안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인근 이 아랍 정책에 있어서
어떤 강도의 차이일 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이 대팔레팅 정책이 있어서 웨스트뱅크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우파의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반면에 이 베니 간츠의 경우에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중동 우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높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 국제사회는 이 바로 베니 간츠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우디 문제도 그렇고 중동 상황이 어렵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역할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예, 그 중동의 중요한 키는 이스라엘 외에 사우디와 이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최근 그 이란이 대응해 있다고 보는 후티 반군의 이 드론 공격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좀 더 긴밀한 이런 협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중동 평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방향은 결국은 어떤 그 이스라엘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아랍 국가의 좀 더 건전한 관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가 확고히 이런 바탕이 되면서 웨스트뱅크 문제나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요즘인데요. 국제관계 속 중동의 평화가 지켜지길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의 정현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